Thank you. We may now begin the simulation.
나를 이렇게 세우고. 와, oh, that, that is awesome. Mate, that is putrid. Oh, fuck. Get that in the air.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로이랑이라고 합니다. 앞 공연 잘 보셨나요? 아, 저희가 이번 공연을 현대 사회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계들이 많은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요소를 차지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도 미래에는 이런 기계를 접목하거나 또는 개발해서 더욱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으로 기계연구 기록 퍼포먼스라고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춤과 전자음악 이렇게 두 가지 장르를 혼합해가지고 오늘 공연을 준비했는데 주요 장르는 디제잉, 그리고 비보이, 팝핀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장르로서 오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 매체나 아니면은 뭐 TV 어떤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인식들을 너무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TV에서 어떤 연예인들이 춤을 췄는데 팝핀을 하든 비보이들을 하든 이게 브레이크 댄스 또는 뭐 비보이 장렬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서 표현되는 자막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접했는데요. 근데 비보이와 팝핀은 정말 다른 문화와 어떤 동작 그리고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보다는 한번 설명으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다음에 저희가 다음 공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팝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Drop the beat!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팝핀이라고 하는 장르는 몸의 근육을 이완 수축해서 어떤 모양을 자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몸의 흐름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비보이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rop the beat. 네, 방금 보셨듯이 비보이 같은 경우에는요 음악에 따라서 제가 몸으로 어떤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게 비보이라고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 영상 속에서 보고 계신 여러분들 저희 더 열심히 하고 재밌게 즐기시라고 큰 박수와 함성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o go. Darling, have no place to go. Have no place to go. Ladies and gentlemen, are you ready? Let's get ready. Make the floor cry.
아쉽다면 영상 속에서 남아 큰 박수와 함성 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무대입니다. 한 번 더 박수준. 너무
네,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댄스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정말 멋있게 마무리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놨는데 바닥이 약간 기울어서 마지막에 실수를 했어요. 그래도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들 저희 로이랑 응원해주시고 이번 공연 재밌게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로이랑이었습니다. 예뻐.